이 병은 7일에서 17일의 잠복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고열, 구토,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발진이 생겨 피부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뇌에 손상을 입거나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으며 30% 정도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에 의해 감염되거나 감염자가 입었던 옷을 입거나 만졌던 물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감염됩니다. 게다가 공기 중으로도 감염되기 때문에 20세기에만 약 5억 명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병은 전염성이 아주 높은 이 병은 두창 혹은 마마라고도 불렸던 이 병은 바로 천연두입니다. 기원전 1274년에 있었던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전투인 카데시 전투와 기원전 1157년에 사망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5세의 미라를 보면 천연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천연두는 이때쯤 시작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죠. 이후 천연두는 이집트 상인들에 의해 동아시아 쪽으로 퍼지기 시작했으며 십자군 전쟁으로 아랍 쪽에 퍼졌고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기점으로 아메리카에 퍼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전 세계에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찬란했던 아즈텍 제국과 잉카 제국이 멸망한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기도 하고 조선 숙종의 왕비인 인경왕후, 스페인의 루이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5세가 천연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기도 합니다. 마땅한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걸렸다 하면 유행하는 것은 아주 쉬웠고 치사율이 30%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천연두에 걸렸다 운 좋게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온몸에 흉터가 남기 때문에 후유증을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그야말로 악마가 내린 저주 같은 병이었죠. 18세기 유럽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이 천연두였으며 20세기에만 3억에서 5억 명을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멸망시킬 것 같았던 천연두는 영국의 한 의사에 의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 인도나 중국에서는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딱지를 잘게 부순 뒤 그 가루를 건강한 사람의 콧구멍에 넣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천연두에 한번 걸렸다 나으면 이후에 다시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연두에 심하게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약하게 걸리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즉 이것은 약한 바이러스를 일부러 몸에 집어넣어 몸이 스스로 면역력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예방접종 같은 것이었는데 이런 방법을 인두법이라고 부릅니다. 아랍에서는 천연두 바이러스를 콧구멍에 넣는 것이 아니라 팔에 작은 상처를 내서 몸속으로 넣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터키 의사가 인두법을 소개하는 책을 만들었고 영국에 배포하면서 인두법은 유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주긴 했지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접종을 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있었고 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애초에 면역력이 약했다면 병이 심해져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의 한 의사가 소액에서 우유를 짤 때 우두라는 병에 걸리게 되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두는 사람, 소,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을 숙주로 하는 천연두와 유전적으로 비슷하지만 많이 악한 병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796년 이 의사는 우유를 짜다가 우두에 걸린 여자인 사라 냄스를 만나게 됩니다. 사라 냄스는 블러썸이라는 소액에서 우유를 짜다 우두에 걸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천연두에 면역이 생긴 것이죠. 의사는 우두를 건강한 사람에게 접종하면 천연두에 면역이 생길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됐고 사라 냄스에게서 우두 바이러스를 가져와 자신의 정원사의 아들인 8살짜리 제임스 핍스라는 소년에게 접종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받은 소년은 우두를 앓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우두는 자연스럽게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소년에게 천연두 바이러스를 접종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천연두에 걸릴 경우 성인보다 더 높은 치사율을 보여주긴 하지만 다행스럽게 제임스 핍스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고 이것으로 우두를 미리 접종하면 천연두에 면역이 생긴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소년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실험을 했고 그 결과 우두 바이러스보다 더 안전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인류가 천연두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이렇게 우두를 이용해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을 우두법이라고 하며 이것을 개발한 의사의 이름은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방법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짐승의 균을 인간에게 넣는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너의 방법대로 접종을 하면 사람이 소처럼 변하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천연두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천연두로 죽느니
제너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생존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제너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천연두를 예방할 목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인두법과 우두법을 종두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약용과 박재가가 인두법을 이용해 천연두를 예방하고 있다가 지석영에 의해 우두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천연두 백신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세계 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지구상에서 천연두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펼쳐나갔습니다. 천연두는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백신을 맞아 면역이 생긴다면 지구상에서 천연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보고체계를 확립해 전염병이 발생하면 일주일 안에 보고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천연두 유행이 시작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범위를 넓게 설정해 조금씩 조금씩 치료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연두 환자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과거에 천연두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도 빠짐없이 백신을 다시 한번 접종하는 방식을 사용해 천연두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1975년 10월 최후의 천연두 자연 감염자인 방글라데시의 라히마 바누를 마지막으로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으며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를 박멸하는 데 성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천연두 완전 박멸 이후 천연두 예방접종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연구를 목적으로 천연두 바이러스 표본을 아직 가지고 있으며 북한 등 몇몇의 국가가 생물학 무기를 목적으로 천연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천연두가 다시 유행한다면 인류는 엄청난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방접종도 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를 사는 세대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런 덕분에 천연두 백신에 대한 연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위협이 완전하게 끝났다고 말할 순 없지만 천연두는 인류가 박멸한 최초의 질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